양보를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양보를 유도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나 혼자 탄답니다. 여기는 지금 한남동인데 한남동에서 올림픽대로를 타러 가는 길입니다. 자, 내비게이션 보니 지금 여기 끝차로에서 1차로까지 들어가서 유턴을 하래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쉽지 않은 코스입니다. 일단 좌측 깜빡이 켜고 우측 한번 슬쩍 확인. 좌측으로 차를 살짝 꺾어서 숄더 체크. 괜찮은 것 같아요. 악셀 더 숄더 체크하면서 오토바이 오기 전에 깜빡이 켜고 1차로까지 대각으로. 와, 쉽지 않아요. 여기를 초보자가 어떻게 하지? 자, 유턴할게요. 유턴하면서 우측편에서 오는 차, 유턴에서 오는 차 확인. 자, 자연스럽게 1차로로 쏙 악셀 밟고 쭉 직진할게요. 우측에 들어오려고 하는 버스 신경 쓰고 브레이크 살짝. 계속 1차로 타고 가다가 좌측으로 한 차로 혹은 두 차로를 들어갈 거예요. 유턴 차로로 들어가지 않게끔 신경 쓰고 내 차로 잘 이용해서 1차로 타고 계속 직진. 신호 여러 번 확인. 신호 확인해주고 핸들링 깔끔하게 중앙선 넘어가지 않게끔 핸들링 집중. 이 다리가 끝나는 지점에서 저는 좌측으로 들어갈 거예요. 브레이크 살짝.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방향, 그죠? 왼쪽으로 두 개 차로 들어갈 거예요. 왼쪽 후방 지금부터 확인. 한 차로는 괜찮죠? 한 번 더 확인. 또 하나 괜찮죠? 그럼 부드럽게 들어가면서 전방 확인하면서 브레이크. 앞에 차 양보해주고 차분하게. 오케이. 야간 운전은 불빛만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도가 필요합니다. 주간 운전에 차로 변경이 어렵다면 야간 운전은 아주 더 많이 어렵다고 봐도 돼요. 조금 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더 많이 어렵다고 봐야지 돼요. 주간 운전 차로 변경이 어렵다면. 아시겠죠? 자, 고가도로를 넘어가서 우측 맨 끝차로까지 가야지만 올림픽대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도로의 분위기 파악을 잘해야지 됩니다. 이게 브레이크를 밟을 분위기인지 앞으로 계속 나아갈 분위기인지 그 분위기 파악을 잘해주셔야지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 우측 두 개 차로에서 올라오는 차들이 많은지 적은지 분위기 파악 제일 중요합니다. 분위기 파악해주고 앞에 차랑 적당한 텐션 만들고 우측 깜빡이 켜고 지금부터 우측 확인. 아무것도 없죠. 너무 멀리 있죠. 그럼 악셀 쭉 밟고 점선에서 한 칸 들어오고 확인. 한 칸 더 확인. 한 칸 더. 이렇게 빠르게 행동에 옮겨 주셔야지 돼요. 여기서 여유롭게 한 칸 한 칸 옮기다 보면 나중에 결국 들어오지 못하고 끼어들기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끼어들기 해야 되는 거예요. 우측으로 한 번 더 전방 확인하면서. 자, 이렇게 끼어들 자신이 없다면 미리미리 빠르게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잠시 후 오른쪽 도시 고속도로로 진입하세요. 잠시 후 오른쪽 도시 고속도로. 올림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고속도로는 아닙니다. 고속화도로입니다. 자, 내비게이션 보면 우회전 한 다음 바로 우회전이죠. 그 부분 알고 계셔야지 돼요. 색상으로 따지면 분홍색 라인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측으로 한 칸 빠졌죠. 자, 신호 확인해주고 여기서 다시 오른쪽 라인. 좌측 라인으로 가면 잠실 방향, 오른쪽 라인으로 가면은 김포공항 방향이에요. 자, 오른쪽 라인 타고 쭉 악셀. 반대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앞에 차 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다. 아직. 이제 브레이크. 자, 여기서 2차로까지 들어갈 겁니다. 2차로. 그럼 차로를 하나 혹은 두 개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두 개 혹은 세 개까지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측에 합류되는 차들 신경 쓰고 점선이 나오면 바로 좌측 깜빡이 켜고 조금이라도 느려지는 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부드럽게 핸들 꺾어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뒷차한테 비상 깜빡이 살짝, 그리고 앞으로 쭉. 그리고 또 좌측 실선이 없어지고 점선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저는 두 개 차로를 더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총 세 개 차로를 넘어갈 겁니다. 저기는 지금 실선에서 넘어가고 있죠. 저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근데 도로의 여건이 어쩔 수 없이 실선에서 넘어갈 수뿐이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눈치 봐가면서 슬쩍 넘어가는 것도 저는 그렇답니다. 자, 이제 저 앞에 점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럼 저는 좌측으로 한 차로 넘어갈 거예요. 점선 생겼죠? 좌측 차로 확인해봐요. 지금 옆에 차 뒤로 살짝 그렇죠, 들어왔어요. 어렵지 않죠? 핸들만 많이 안 움직이면 돼요. 핸들만 조금씩 움직이면 들어가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대신 앞에 차의 흐름을 잘 타줘야 돼요. 내가 들어가는 곳보다 내 앞에 있는 차의 흐름을 잘 타야지만 들어가기도 편한 거예요. 내가 가는 차로가 느리고 좌측에 있는 차로가 빠르다면 들어가기 힘듭니다. 하지만 내가 가는 차로가 조금 빠르고 좌측에 있는 차로가 조금 느리다면 들어가기는 생각보다 편해요. 자, 기회 봐서 한 차로 더 들어갈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안 들어가냐면 좌측에 큰 화물차가 있어서 굳이 한 차로 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큰 차가 앞에 있으면 답답해서 저는 큰 차 뒤로 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한 차로 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자, 근데 큰 차가 지금 우측으로 들어오겠다고 우측 깜빡이를 켰어요. 그럼 저는 좌측 깜빡이를 켜고 좌측으로 한 차로 들어가 볼게요. 좌측에 있는 차 신경 쓰고 내 바로 뒤에 있는 차는 양보 안 해주겠죠? 그러면 이 차, 그쵸? 차가 절반 이상 들어왔죠? 그러면 그 뒤에 차는 양보해 줄 수뿐이 없어요. 이렇게 편안하게 들어오시면 돼요. 비상 깜빡이 살짝 켜주고.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야간이든 주간이든 막히는 길에서 차로 변경은 깜빡이 먼저 켜주고 아주 조금씩 내가 가고자 하는 차로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한 방에 훅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눈꼽만큼 조금씩 들어가다 보면 분명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생깁니다. 뒷차가 양보를 해줄 수뿐이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양보를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양보를 유도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해가시죠?